네, 안녕하세요. 스쿼트로부터 허리 지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정영현이라고 합니다. 대한척추통증학회 의사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사실 이거 한 두 달 준비했거든요. 두 달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야금야금 준비해서 좀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왜냐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기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강의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환자 왔을 때 백핀 있는 환자들을 오면 무조건 푸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제가 오늘 척추통증학회 그 마지막 세션에 스쿼트로부터 허리 지키기라는 발표로 주제를 아니 뭐라냐 발표를 하러 왔는데 이제 곧 제 차례가 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준비는 완벽하게 해서 이제 즐겨야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운 데인 줄 모르고 좀 저는 약간 가볍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를 마지막에 발표로 넣었냐면 제가 약간 그나마 거기 중에는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마지막에 놨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긴장하는 적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맨날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면 실수하면 다시 하고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실수하면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의학적인 얘기를 썼었어요. 근데 뭔가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웃긴 것 같아서 다시 제 얘기로 한번 바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2년 전에 딱 거의 2년 전인 것 같아요. 21년 5월쯤이었으니까 그때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이 힘들고 우울했던 경험이 결국에는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은데 인생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바꾸느냐가 인생의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나한테 좌절이 왔다고 해서 좌절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내가 그거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를 잘 스쿼트로부터 허리 지키기 강의를 통해서 저희 허리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쿼트로부터 허리 지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정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는 안전하고 무겁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바벨 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 스쿼트 수업을 진행할 때 약 70%의 이상의 시간을 상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스쿼트를 대부분 사람들이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 말에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관련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좀 공부를 하다가 내린 좀 되게 이상한 결론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이유는 어쩌면 어깨 때문이겠다라는 좀 다소 황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벨로스 처방전의 저자는 우리가 스쿼트를 못하는 이유가 하반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반신의 견갑대나 팔의 가동성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스쿼트를 지도하다가 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깨가 뻣뻣해서 스쿼트를 못하는 걸 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뭐 복압을 잡아라, 복식 호흡을 해라, 뭐 허리를 배로 보호해라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다들 그걸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깨로부터 시작돼서 발생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그 미국의 유명한 운동학자인 그레이쿡의 조인트 바이 접근법에 따르면 우리의 관절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인접 관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시작한 이 문제가 흉추로 넘어왔고요. 흉추에서 시작한 이 문제가 결국엔 요추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좀 과장해서 스쿼트의 문제는 어깨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쿼트에서의 바른 자세는 허리에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허리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 허리의 움직임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허리 앞쪽에서는 앱도미널 브레이싱을 해야 되고요. 그 허리 위쪽에서는 숄더 브레이싱이라는 걸 통해서 허리가 그냥 못 움직이게끔 꽉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을 하나 인용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습니다.
나쁜 운동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그 운동에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죠. 척추는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무릎은 발끝을 넘어도 괜찮고요. 허리는 구부러지고 비틀려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한 것 같아요? 명강인데요, 명강. 아, 너무 떨어가지고. 전혀 그런 거 그래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발표를 한 10분 빨리 끝낸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여유롭고. 아, 그래요? 잘, 엄청 잘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무튼 두 달 동안 했던 게 끝나서 뿌듯합니다. 그러면, 네. 그럼 다음 스텝은 뭔가요? 다음 스텝이요? 네. 텍사스.